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2024년도 지방공무원국업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뭐 출제 총평 간단하게 말하면 무난 한자로 하면 업설무자의 어려울 난자 어렵지 않았죠. 물론 뭐 쉽다라는 표현과 어렵지 않다는 표현은 약간 좀 뉘앙스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무난했다고 라 평가될 수 있고 뭐 사실 전형적인 출제 패턴이죠. 우리가 그거 뭐 행정법에는 기존에 있던 행정 출제 패턴은 판례 중심 그것도 판례도 대부분 다 기출 문제 중심이죠 그리고 법령 파트가 어한세 문제니까 보통 한 다섯 문제 나오는 거에 비하면은 조금 비중은 좀 낮아지긴 했지만 뭐 행정 절차법 정보공개법 행정조사 기본법 같은 기존에 있는 법령과 판례가 결합됐기 때문에 거의 큰 틀에서 달라지진 않았죠. 상당히 익숙한 문제들이 주로 출제됐고요. 뭐 우리가 학생들이 종합적인 복합적인 사고를 물어보기 위한 그 박스나 사례인데, 박스형 문제는 박스 조합형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됐죠. 저 뒤에 7번하고 저 뒤에 19번하고 그 정도가 됐고요. 그리고 어 학생들의 복합적인 사고를 물어보는 사례형 문제는 한 문제도 출제가 되잖아요. 가발 변경시켜가지고 해서 그거는 조금 좀 변별력이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좀 아쉽긴 하지만 그건 출제가 안될 겁니다. 전체적인 평가죠. 그리고 생소한 지문이 지문에서 한두 세 정도 지문 나중에 해설할 때 이야기를 하겠지만 저이 한두 세개 정도가 출제가 된 적이 있지만 또 소급법에 의해서 소급법에서 충분히 정답을 골라내는 것은 가능한 뭐 고런 식의 문제 패턴이었죠. 그렇게 보시고. 또 출제가 되던 편제도 골고루 되죠. 1편이라고 우리 책을 기준으로 했을 때1편의 문제가 한두문제또 2, 3면 네 문제가 출제되는데 한 문제 정도 좀 적고 2편은 7문제. 3편에 보통 한두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번 분네 문제가 출제가 됐죠. 그럼 4편은 6문제. 그리고 종합 문제가 맨 마지막 20분 문제가 종합형 문제였고 어떤 특정 파트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적으로 다 물어보는 게한 문제. 그래서 뭐 출제되는 편제도 뭐 어떤 특정 파트에 뭐 치중해서 나온 건 아니고 무난히 다 나왔죠. 그래서 그래서 그 이걸 정체적으로다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면 무난, 어렵지 않았다. 그래서 사실 어렵지 않았다는 것은 우선에 시험 침입장소는 기본이 좋을 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시험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기 때문에. 나만 쉬우면 쉬우면 나만 쉬운 게는 다 쉽죠. 어려우면 나만 어려운 게다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사실 행정법 종론 같은 우는 합격권에 들어가려고 하면 뭐 그러니까 이제 많이 맞추는 거보다 실수를 덜 해가지고 덜 해야 되는 거죠. 사실 만점도 상당히 많을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오늘 공부 좀 하는 학생들은 많을 것 같기도 하고 뭐 실수라도 한두개실수그래서 90점 정도는 합격권에 충분히 들어가야. 대구 9 0 점도 사실은 평타 수준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뭐론 이제 다른 과목하고의 그 그, 그~ 그~ 관계도 중요하고 또 우리가 뭐~ 요번에 일반 행정 기준일 때는 행정학이 요번에 그강보다 문제 난이도로 나와가지고 그게 뭐~ 과락을 걱정할 정도다 그~ 요번에 시험은 행정학으로 뭐~ 당락을 좋아한다 그런 뭐~ 학생들의 평가도 있긴 한데 뭐~ 그거 이제 제가 다른 과목이니까 잘 모르겠고 어쨌든 행정법의 국간에서 본다면은 오는 정도의 점수를 받아야 합격권으로 에볼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일단 총평은 그 정도 마치고 자 문제를 갑시다 문제는 그 여러분들이 봤던 문제지 있죠 문제지 그 편집 그대로고요 그 바로 밑에 이제 해설이죠 바로바로 바로 밑에 해설을 단식을 했기 때문에 그걸 보시고 해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늘 하는 제그 해설의 특징은 관련 페이지 납표 출처죠 책에 있는 기본 교재에 는 출처를 다 표시했습니다. 없는 건지또 없다고 이야기하고 보완되는 거 보완도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뭐 교재에 미수록 거지문은 그 하나도 없었고요. 물론 이제 한두세 지문 정도는 교재 있는 것에 조금 더 세부적으로 추가되는 쟁점도 이런 것들은 있었지만 거의 대부분 거의 대부분이 아니라 모든 지문이 다 책에서 출처를 밝힐 수 있기 때문에 출처를 다 밝혀놨고요. 그리고 해설에서 볼드체에 있는 것은 틀린 지문의 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그것도 해설해보시면 이제 그 다른 거 맞는 지문은 그냥 판례 그대로 왜냐면 판례 오면 그대로 나오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도로 그냥 판례 출처만 표시해뒀지만 틀린 지문은 그 실제 보기 지문과 판례 지문에 어떤 부분이 틀린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볼더체로 처리하는 거니까 해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때 그걸 잘 확인하시면 활용하시면 되겠다 됐고요 출처를 꼭. 찾아서 확인해 보시죠. 근데 안 가봐도 우리가 문제 풀면서 늘 봐왔던 질문들일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난이도가 있게 받아들지는 않습것니다자 그렇게 하고 1번 봅시다. 신뢰 본칙우 뭐 맨날 하는 거죠. 공적 견해표명 후 사정 변경이 됐죠. 그럴 때는 어 경우에도 공적 견해표명이 반하는 처분했을 때는 신뢰 본칙이니다 아죠? 신뢰 본칙은 사정 변경에서만 신뢰 보호를 해주지 않을 수도 있죠. 특히 뭐 법령이 개정됐을 때 이런 때가 되겠죠. 그 밑에 신뢰 원칙은 상황의 변화에도 관계없이 적용되는 절대적인 원칙이 아니죠. 신뢰 의 원칙은 당초의 사정이 변경된 경우는 적용이 제한되니까 신뢰 의 원칙 기반이 아니라고 볼 수도 있죠. 그래서 1번 1번에서 바로 틀렸습니다. X. 2번 신뢰 의 원칙은 귀책서에 귀책사회. 귀책서에는 보호 가치 두 번째 또는 보호 가친 신뢰 보호 가친 신뢰는 귀책사에가 없어야 되는데. 사기강부의 악의 중과실이 없어야 되겠죠. 그거 풀어놓은 겁니다. 길게 풀어놨을 뿐이지 사실은폐 사위의 하거나 아니면 알았거나 악의죠중단가 과실로 알지 못한 경우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그래서 그거 그대로 귀책사에 대한 개념 그대로 해놓은 것이고. 삼번이금 맨날 보는 거죠? 공적 개념 표현 형식이 아니라 실질 대순질리의 토지형질변경불허 사건. 사번 요거는 조문 그대로죠. 행정기본법 조문이 그대로 나온 거죠. 실권의 법리에 해당된 거죠. 장기간 권한 행사하지 아니하여 행사되지 않고 정당한 사고 있는 경우에는 행사하면 안 되죠. 그러나 공익 또는 제3자익을 현지에치루했을 때는 예외된다. 그러니까 행정조사,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그대로 적어둔 것이겠죠. 사 번, 오. 정답은 일 번. 2번 개인적 공권 옳지 않은 것. 1번 키워드 환경영역협회. 박! 법 길게 나지만벌라벌라벌라 마지막에 입증함으로써 원고 적힌 일이다. 늘보는 거죠. 2번, 2번 공무원연금수급권은 예시고요. 사회보장수급권 주원은 이거죠. 사회보장수급권은 사회권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은 헌법에 있는 기본권 규정만 가지고는 공권 인정받을 수 없죠. 뭐 해야 됩니까? 법률에 의해서 구체되어야 비로소 확정되죠. 이번 5. 3번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취소소송 즉에서 취소 판결 받으면 오히려 자기한테 불리해지잖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수익적 처분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법률상이건 부정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법률상이 없다. 맞죠? 3번 4번 행정계획은 행정기관 내부의 행동지침에 불과하므로 이건 계획의 성격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단 고그 부분은. 뭐 엄밀히 구구정보면 틀린 지문을 볼수 있죠 계획도 구속적 계획은 구수, 대외적으로 어, 구속이고 비구속적 계획은 내부 지침을불가하다고 하는데 일단 앞에 부분은 조금 세모이지만 뒤에가 확실하게 틀렸죠 뒤에는 뭐였습니까. 이반이죠 계획을 변경해 다루는 청구는 원칙적으로 부정되지만 예외적인 게 이반 이반 신청권 인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신청했다 거부당했다 처분선고 방고선고 법규상 조정 신청권이. 없다가 있다로 바꿔야 되겠죠? 행정계획파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4번 X 정답은 4번 출처를 밝혔으니까 거기에 다 찾아서 확인. 안 가도 알겠으면은 굳이 안 가도 될 거죠. 물론 이제 이미 시험 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사실 확인하는 게 이미 좀 이미 확정이 됐기 때문에 확정이 되는데, 근데 이제 내년 대비해서 준비하시는 분들은 교재에서 꼭 찾아서 확인하시라 는의미에서 제가 출처를 다 밝혀놨으니까 꼭 찾아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정답은 4번. 삼번 무효확인소송이죠. 무효확인판결. 기속력규정이 준용되죠. 기속력기판력은 준용이 됩니다. 일번 X. 2이번 무효확인소송제기당시 원고적격을 갖추었다면 상고심 계속 중에 원고적격 상시도적법하다 아니죠. 소송요건은 재판이 확정되어 끝날 때까지 끝나서 확정될 때까지는 계속 갖춰야 되겠지만 상고심은 대법원이잖아. 대법 소재기시에는 원고적격을 갖췄다 하더라도 상고심에서 소송요건을 결요하면그 당시 그 상고심이라더라도 부적격각화 되겠죠 이번 X. 3번 무효는 아무런 효력을 발생하지 못하는 것까지는 맞죠 그러나 무효확인소송도 집행정지 규정은 준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무효확인소송도 소재계도 집행부정지가 원칙 예외적으로 집행정지 규정이 준용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 틀렸죠 X. 4번. 무효에 대한 입증 책임은 원고. 딱 보니까 전형적인 질문, 기초 문제에서 우리가 여러 차례 봤던 질문들이죠. 무효 확인 소송에서 무효임을 주장 입장한 입증 책임은 원고한테 주어져 있죠. 4번. 옳은 것이니까 정답은 4번. 4번. 피고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1번은 조문 그대로죠. 처분을 한 행정청이 된다. 그러나 권한이 승계되면 승계한 행정청이 피고된다. 이런 거죠. 예으로 이번 조례가 집행의 개입 없어도 그러니까 처분적 조례죠. 이거 보는 순간 이미 나왔고 처분적 조례는 피고가 누가 됩니까? 지방 자치단체장이죠. 의 지방의회가 아니라 그래서 지방 자치단체장, 낱 지방의회. 또 여러 번 봤잖아. 바꿔치기 기본이 좋고 딱그대로있잖아 통과시킨 지방의회,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자체장이 피고 되죠. 판례 원문을 본다면 거기에 어, 856페이지의 17번 판례, 그 제일 번이고요. 아니면은.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했죠. 이때는 신청만 되지 직권은 안 되는 것이겠죠. 그렇게 되고요. 신청 직권은 안 됩니다. 3으로 4번 내부임이죠. 요것도 내부임 그림을 그렸잖아. 내부임은 요렇게 해야 되는데 요렇게 했죠. 그러면 뭐야? 구민 입장에서는 내부임인지 그런 거잘 몰라. 문서상으로 비 이름으로 날라왔기 때문에 피고는 실제 처분한 행정청 수임청이 피고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렇게 해야 되는데 권한 없이 지름을 했죠. 그랬을 때는 그 실질적으로 처분한 학업 행정청이 피고 될 것이지 적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상급 행정청을 피고로 거나이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피고는 얘가는데이걸도 A, B로 계속 표시했잖아 그죠? 고 4번 5점 정답은 2번 뭐 여기까지도 다 무난한 질문이죠 뭐 여러분들 야 이거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그저 그 당황할 문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5번도 마찬가지죠 5번 우편물 통관 검사 나온 순간 행정조사는 영장 필요하죠? 영장 없어도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영장 없어도 어,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맞죠? 2번 세무조사 결정. 뭐 이건 요즘 이렇게 맨날 나오죠. 세무조사 결정은 처분성오로 봤죠? 내가 같은 페이지에 다 판례로 나와 있을 겁니다. 616페이지 거기 3번 610 어, 6페이지 6번. 다 A급 팔레죠? 아, 염두 또그 페이지 찾아서 확인해서 보시면은 팔레가 우리가 아주 시, 어, 좀 평이하게 쉽게 느껴지는 게또늘 나왔던, 그래서 평소 때 맨날 강조했던 또 A급 팔레들이 반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 팔레지가 그러니까 또 등급을 매긴 취지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손쉽게. 그러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자주 받고 자주 받기 때문에 익숙하니까 문제에서도 별로 낯설지 않게 봤던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실수를 줄이는 게 이번 행정법의 시험에또 관건. 아까 모델 말씀드린 것이면 그런 거죠. 2번 오, 3번 조사대상자의 자발적인 협조 경우 조사는 원래 까그 그러니까 자발적인 협조는 대답없을 때는 뭐라 부르니까 자발적인 협조니까 내가 그게 응할 의무는 없죠. 대답 없으면 하기 싫은 거잖아. 거부한 걸로 보죠. 3번 5. 그래서 거부. 로 보는 거죠. 3번 맞는 질문 어. 4번. 행정조사는 하기 전에 사전에 7일 전까지 문서로 사전 통지가 원칙이죠. 문서로 7일 전까지 사전 통지가 원칙인데 예외. 조사 개시와 동시에 구두 통지가 가는 경우 세 가지겠잖아. 첫 번째 미리 말해주면 뭐 빼돌 릴줄 모르죠? 증거인멸. 두 번째 지정 통계. 세 번째 자발적인 협조죠?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죠? 바, 미리 통지할 때 증거인멸 등으로 목적다 달성할 수 판단될 때는 조사 개시와 종료 후가 아니라 조사 개시와 동시에 할수 있죠 종료 후 하는 게 아니라 조사 개시와 동시에 어, 할수 있고 구두 통지는 가능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어디가 틀렸습니까 조사 종료 후 행정조사 종료 후가 틀렸죠 조사 개시와 동시에 하거나 아니면 구두 통지는 맞죠 그러니까 원칙은 7일 전까지 문서로 사전 통지가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조사 개시와 동시에 구도로 가능한 경우 세 가지인데 그중 하나죠. 그 조지문은 행정조사 종료 후그 부분이 틀렸습니다. X 정답 4 번, 6번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손해배상이죠. 1번이또 보면 넓은 거 공무원 신분상 공무원에 국한되지 않죠. 그래서 아 근데 일시적인 사항 포함되지 않다고 누구 생각하면 돼? 교통아랍이 사건 일시적이고 한정적 의무도 무관하기 때문에 1번 틀렸죠. x. 1번. 직무에는 권력적 작용뿐만 아니라 비권력적 작용. 그래서 그러니까 1번이 바로 정답이네요. 이런 것들 1번 나온 순간 바로 2번, 3번, 4번을 볼 필요도 넘어가는 게 시간도 줄이는 방법이죠. 2번. 권력적 작용, 비권력적 작용 다 포함되죠? 2번은 오. 3번. 항고소송에서 취소됐다 하더라도 그것만 가지고 국가배상법상 공무원의 고의가시 곧바로 단정되지는 않죠. 그것만 가지고 곧바로 고의가시 있다고 단정할 수가 없다. 3번으로 4번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비원식이죠 불문법이죠. 법령 위반에는 못얻들어가 성문법뿐만 아니라 불문법도 들어가죠. 불문법의 대표가 뭐야? 행정법 일반식이잖아요. 비원식 과잉금지 원칙도 불문법이고 그걸 위반하면 어~ 법령 위반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요문은 그제 아마 찾아보시면은 거기에 해설지 해설에 보면 696페이지. 일번 판례가 있을 것인데 거기에 꺽쇠 2번 요거는 이제 올해 그저 추가된 거지뭐뭐 아주 특이한 건 아니고 그래서 제가 판례도 옛날에는 그냥 번호만 표시했는데 번호에 꺽쇠 1번 2번 있으면 그거까지다 출처 다 찾아보시라고 이제 거의 멱살크리하고 있죠. 안 1회까지 했는데도 안 찾아보면 뭐뭐 그저 그까 그 여러분들 몫이죠. 물론 안 찾아봐도 알수 있으면 뭐 굳이 안 가도 되지만 책에서 꼭 출처를 제가 확인을 하라고 이렇게 표시를 한 취지가 그런 거니까. 그래서 4번 맞죠뭐 다시 오면. 7번 행정행위단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자, 변상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진행 중이라 하더라도 행정청이 직권 취소한 걸 굳이 막을 필요 없죠? 직권 취소하고 새로운 처분 하는 건 가능합니다. 근데 한대 없다 했죠? 기억은 틀렸어. 틀렸으니까 있으면 안 되겠네. 1번, 4번 탈락. 그러면 니언 디어서 무조건 맞아야 되고 니언에 시급한다겠네. 이것도 뭐야? 조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재개발 사업이죠. 설립인가는 설권적이게 되겠뭐 골백번 됐던지 이죠 보충적 성격 갖는 것에 그치지 않고 설권적이다. 니언 틀렸죠. 틀렸으니까 니언 있으면 안 되겠네. 그러면 2번 탈락. 그럼 정답은 3번만 남네요. 뭐 굳이 끝까지 안 가야 되죠. 근데 몰라도 디귿과 리얼도 워낙 유명한 거 같잖아. 귀하가 개인 그러니까 디귿 개인택시면은 특허죠. 특허니 제량 귀하가 특허 제량뭐 맨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디귿과 리얼은 다오 정답은 3번. 8번 국가 배상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이죠. 1번 배상심의 신청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틀렸죠? 임의적 절차니까. 이거는 교재 739페이지 아닌가 봐. 739페이지 가서 보시면 아마 그 심화과정 들었던 학생들은 그 위에 여백에 3단으로 돼 있을 겁니다. 손해발생했다. 배상심의 신청이 있다. 손해배상이죠. 그 절차가 옛날에는 필수적이었는데 지금은 임의적으로 바뀌었다 하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어떻게 나오는지 딱그 틀린 지문 그유는 그대로잖아. 그래서 신청하지 않으면 재기할수없다 옛날에는 그랬지만 지금은 신청하지 아니하고도 재기할수 있다고 라 바뀌었기 때문에 이번면 X. 2번 이것도 맨날 하는 거. 국가 배상은 민사소송이나 당사소송. 어? 지금 이거 학설 입장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 요새 교수들도 뭐야. 깨얼러져 가지고 원래는 옛날에는 어땠습니까? 지문마다 문제마다 제목에 뭐야. 다툼이 있는 경우에 판례함 이렇게 해가지고 지문마다 그제시해가 있었는데 귀찮으니까 아예 처음 봐보.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행정법총일번 문제 시작하기 전에 뭐였습니까? 본문, 지문의 내용에 대해서 학설 등의 대립이 있을 때는 판례한다라고 아예 그냥 전체 문장을 다요 하나로 뭐한 거야 지시를 했죠. 그러니까 그래서 옛날 기출 문제들 을 보면 다 그게 제목마다 아까 그러니까 문제마다 여기 붙었지만 한번에 붙은 거좀 뭐고 그 뭐고 문제 판입장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로지, 우리는 오로지 판례라고 했잖아. 판례는 공법관계로 보고. 당사자 아니죠 사법관계면 바꿔치기죠 이브렉스. 삼번 지문이 조금 생소하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최근에 이거 뭐 잘난다고 했습니까? 어... 배상 이중 배상금이 순서 중요하겠죠. 보상을 받았을 때 배상 청구 가안 되잖아. 그런데 배상을 먼저 받았을 때 보상 청구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법마다 다르죠. 그래서 뭐 영, 군인 음, 어, 저, 저, 거, 거. 국가유공자법 보훈 보상자법은 거부 못하죠. 보상을 해 줘야 되지만 군인 연금법은 보상 거부할 수 있죠. 다만 거부할 수 있는데 요 지문은 책에 넣고 고그 판례에 이제 연장선상에 이것도 비교적 최신 판례이죠. 그래서 일단 어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할 수 있는 공제하는 범위는 뭐입니까? 소극적 손해 배상금 상당액을 공제할 뿐 정신적 손해 배상금은 공제할 때원 직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군인 연금법의 경우 보상은 원론적으로는 보상을 거부할 수 있는데 거부할 수 있는 범위는 소극적 손해배상 금액만 공제 거부할 수 있을 뿐 정신적 손해배상은 공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3번이 됐고 그, 그, 그 밑에 밑줄 친 거는 교재 그 비교 판례 내용에 추가해서 추가해서 붙잡아 두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3번 맞고 3번 정답. 그런데 3번 몰라도 1번 2번이 워낙 확실하게 틀렸죠. 4번도 또 워낙 확실하게 틀렸죠. 4번은 뭐였습니까. 공공시설물 그러니까 영조물 책임도. 외국인 같으면 상호주의죠. 외국인은 상호주의기 때문에 이조든 5조든다 상호주의기 이 때문에 상호 보증이 없어도 적용된다. 틀렸죠. 영조물 책임도 이조에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평익 책임 5조 영조물 책임도 외국인의 경우는 상호주의기 때문에 상호주의 보증이 없어도 적용된다. 틀렸죠. 확실하게 틀린 건 1번, 2번, 4번. 그러니까 3번은 조금 생소하더라도 또 우리가 객관식 성격상 소감 되겠죠. 3번. 9번. 행정 절차 1번. 이것도 봐봐. 원칙적으로 이유 제시해야 되죠. 수익적 처분이든 침익적 처분, 이유 제시해야지. 다만 예외적으로 안 해도 되는 경우 세 가지였잖아. 뭐, 뭐, 뭐. 그대로 단반경 명백 그리고 긴급이죠. 근데 거기 다시 꼬리가 붙죠. 명백이나 긴급의 경우도 당사자가 요청하면 다시 이유 제시하라라는 조문들 기억나니까 이것도 책가봐. 체크가 책가서 보시면 음, 494페이지. 아~ 백구십사 페이지 보시면 아마 법령 특강 들었던 학생들은 위의 여백에 틀이가 있을 거야 원칙적으로 이유 제시는 필요적 절차지만 예외적으로 안 해야 되는 경우 세 가지가 있는데 그중에 다시 또 꼬리가 붙죠 뭐하고 뭐의 경우 단반경 명백이나 긴급은 행정청이 판단할 때 명백 긴급이잖아 그러니까 상대방이 당사자에서 당사자가 그래도 나 이유하고 싶다 요청할 때는 이유 제시하라는 조문이 같이 결합되기 때문에 그건 고대로죠. 그래서 당사자가 요청하더라도 이유 제시를 하지 않으면 틀리지. 1번이 바로 정답. 2번 육군 3상안사 요거는 사관생도 학교 밖 음주 사건이죠. 근데 쟁점이 여러 가지 있지만 요건 뭐야? 징계 과정에서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죠. 그런데 정당한 이유 없이 변호인의 참여를 거부하면 절차상 하자겠다. 위법하다고 본 거죠. 2번 그래서 위법 보통의 절차상의 취소죠. 맞아. 3번 4번 우리가 맨날 육군 중령징검낙증 사건이죠. 공무원 인사관는 전부가 적용 배제가 된게 아니라 성질상 같이 곤란 불편데 그중에 대표 판례가 뒤에 3번 3번 4번 또 그대로 세트로잖 세트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유, 어 육군 중령의 말로 는 진급 예정자 명단에 포함돼 있는데 제외하죠. 제외하면서 의견 제출기를 안 줬죠? 위법하다고 봤다. 485페이지 2번 판례의 꺽쇠 꺽세, 1번 꺽쇠 2번 뭐다 출제 포인트로 넣봐왔던 판례. 정답은 1번. 10번 정보 공개법이죠? 일번 특정이 필요하죠. 특정한 사회 일반의 관점, 맞죠? 이번 공개는 했는데 방법이외렸죠 그러면 공개 방법을 선택할 재량권이 없기 때문에 일부 거부로 보죠. 소송을 통해서 다툴 수 있다. 이번호삼번 사립 유치원도 공공기관에 들어가죠. 유아교육법이니까 유아 사립 유치원도 국공립학교 사립 사립학교. 사립학교는 사립 대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유치원까지도 다 포함되는 거죠. 그 사립 유치원은 공공기관에 해당되지 않다. 틀렸죠? 3번 X. 4번 원본의 멸실, 훼손으로 갔을 때는 4번 복제본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죠? 4번으로 정답은 3번. 11번 행정소송 1번 법률상 인지여부는 직권조사 사안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 원고 피고 당사자가 주장하는 것은 그냥 참고 사유가 그러니까 직권 발동의 의미밖에 없기 때문에 법원이 직권 어, 그게 그러니까 돼서 그 어, 주장을 참고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고유로 삼을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판단 유탈의 상고유로 삼을 수 없다. 직권 조사는 법원이 알아서 판단하기 때문에 내가 요거 고려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법원이 그걸 고려하지 않고 판결을 해도 재판 잘못 없는 거죠. 그러니까 네 입장에서 야 내가 저 소송 요건에 대해서 어,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는데 법원이 아무런 판단 안 했기 때문에 판단 유탈이라고 주장하지만. 소송 요건은 직권조사 사안이기 때문에 그걸 어 당사자의 주장은 구속력을 없는 거죠. 그래서 원심법원이에 대해 판단하지 않다 해서도 판단 유탈의 상고를 삼을 수 없죠. 맞아. 1번. 오. 2번. 2번. 민아 요게 이제 제일 요번 문제에서는 제일 생소한 질문이죠. 근데 책에 있긴 있어. 근데 책에서도 이렇게 시가로 했기 때문에 제가 표통 솔직히 말하면 수업에잘 언급 안 하지. 행정청이 소송 참가하는 것은. 행정소송법에 의한 보조참가만 되지 민사소송법에 있는 보조참가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질문은 전반부가 틀렸어. 행정청은 행정 뒤에 후반부죠. 행정소송법에 소송참가를 할수 있으나 우리의 민사소송법상의 보조참가를 하려고 하면 행정 권리 주체로서지휘 인정되기 때문에 행정소송법은 행정청이 권리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피고적게 인정하고 있지. 그래서 참가할 적격도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민사소송법에서 보조 참가는 권리 주체이어야 되는데 행정청은 권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민사소송법상 보조 참가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번 지문은 전번 전범보가 틀렸죠. 이게 옛날에 기출문제집에 한번 등장, 2014년 7년 동갑 8년 동가 기출문제집은 지문이 한번 등장한 적이 있기 때문에 완전 처음 나온 건 아닌데. 야, 이게 나올까 싶어서 책에서도 아마 c급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 교재 보시면 아마 거기 표시는 있죠. 861페이지 5번 판례에 보시면 그거 내용이 있으니까 참조해서 보시면 되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x. 2번이 정답이고요. 근데 몰라도 또 나머지 질문도 있잖아. 부작위죠. 3번. 부작위는 신청권이 필요하죠. 부작위나 거부와 같은 소극적 처분은 뭐가 필요해? 법규상 조례상 신청권이 요구되겠죠. 그래서 신청권이 없을 때는 부적법 각하죠. 4번. 이거는. 국토 용객 자, 국가가 지자체 장을 상대로 기간 위임 사무의 경우는 더더욱 감독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행정소송, 항고송 제기할 법률상이 부정되죠. 뭐 출처가 다밝혀져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1번이 조금 여러분들이 생소왜냐면 이번 질문 같은 경우는 평소 때도 잘안 보던 질문이다 보니까 조금 생소했을 수 있는데 나머지 질문도 그렇게 딱 당장 문제가 나오지 않까 약간 약간은 좀 난이도가 있어 보이죠. 그러나 뭐 합격권에 들어서 있는 분들 같으면 내가 충분히 봤던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제끼고 제끼고 하면 정답은 2번을 찾아내는 게영 어렵지 않아서 것이다. 정답 2번, 12번 행정대집행 널 보는 거 1번 행정상 강제집행 가능하면 따로 민사용 안 되죠. 1번, 어, 2번, 2번 키워드는 협의취득. 협의취득하면서 철거하겠다는 약속은 사법상 의무. 대집행 안 되죠. 대집행은 공법상 의무유예 되겠죠. 3번 돈의 마지막은 개통실비 강제징수가 되겠죠. 근데 강제징수한 돈은 국가가 가지면 국가로 들어가고 지자체가 강제징수면 지자체의 수입을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3번. 어. 4번 요거는 이제 우리가 뭐뭘잘 알고 있어? 적법한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무효죠. 그러니까 철거 명령이 무효이면 개고도 당연히 무효가 되잖아. 그거는 익히 여러번 봤죠? 근데 요 질문은 고팔레의 실제 버전이야. 그럼 자기 완결적 신고는 뭐야? 신고에서 도달하면 효력이 생기잖아. 대문과 같은 경미한 건축 신고잖아. 신고했거든, 도달됐거든. 근데 행정청이 거부했어. 이 거부는 법적 의미가 없죠. 물론 이제 자, 건축 신고 수리 거부는 처분 성공이기 때문에 소송의 대상이 되지만 거부했다. 그래도 도달한 순간 효력이 생겼기 때문에 내가 건물 짓잖아. 이 건물은 적법한 건물이죠. 근데 거기다 철거 명령은 무효가 되겠죠. 무효이기 때문에 철거 명령이 무효면 원래 철거 명령과 개고는 별개이기 때문에 하던 게 부정돼야 되지만 부정돼야 되지만 철거 명령 선행 처분이 무효이면 개고도 무효가 된다. 그거로 연결되기 때문에 그 결국 4번 틀렸죠 x 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거는 보통 적법한 건물에 대한 철거 명령은 무효이기 때문에 개고치도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그 지문의 실제 버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됐고요. 틀린 건지 4번, 13번 행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죠. 질서벌과 과태료는 병과 가능하죠. 일사부지연체 반하지 않다대죠 맞죠? 2번 한 장의 문서에 철거명령 개고 동시에 하는 학자들은 비판하지만 판사들은 이거 허용해주죠. 각각의 요건을 충족했다고 볼 것이다. 그래서 2번이 틀렸죠? X. 3번. 직접 강제는 보충성이죠? 대리직 강중에서는 직접 강제가 가장 강력하기, 보, 강력하기 때문에 보충성인데 행정기본법에 이 조항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문 그대로죠? 대집행이나 이행강제금으로 이행 확보할 수 없거나 실현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다. 3번. 5. 행정기본법 조문으로 그대로 나온 것이고 4번. 공매죠? 공매는 공법상 대리죠? 공매를 통해서 경락인이 소유권을 이전받았어. 그런데 공매처분이 취소가 되면 소유권을 잃게 되는 경락인이죠. 매수 환자는 경매처분, 아, 공매처분 취소를 취소 소송 제기할 수 있는 법률 사항이 인정이 되는 것이겠죠. 그 4번, 어, 605페이지 1번 8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2번, 14번 행정입법 위임명령이 구체한 단계로 벗어나, 새로운 입법이죠. 위임법이 벗어나니까 효력이 없겠죠. 1번. 2번, 2번은 키워도 내신성적 산정지침이잖아요. 이건 행정규칙이죠. 행정규칙이니까 처분성. X는 처분성 OX 문제라도 나오고 책에 두 군데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책에서는 행정계획에도 나와있어요. 아, 행정규칙에도 나와있죠. 그래서 결론 마지막. 내신성적 산정지침은 강고소송이 되는 처분이다. 처분 아니죠. 틀렸어 보시면 239페이지 5번 판례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2번 X. 2번, 3번. 맨날 전화 무효 그때부터 유쇼 그때부터 무효 했던 이야기죠 3번 4번 개인택시 면허는 특허죠 그러니까 면허 기준을 정하는 것은 재량이죠 그런데 명백히 우선순위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정당한 이유 없이 면허 신청을 거본 것은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위법화되고 있죠. 이 책은 아마 행정입법이 아니라 우리 책에서는 이게 행정행위 재량행위 재량권 일탈 남용 파트에 요 판례가 있을 겁니다 출처 확인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정답은 이 번, 1 5번 행정이 부관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1번 부관의 죄관에 맨날 온거두 가지잖아. 부관이 무효라고 해서 부관의 이행으로 한 사법상 계약이 당연히 무효로 단지되었을 개별적으로 봐야 되는 거죠. 두 번째 지점 부관이 위법인데 불가정력 생겨서. 근데 부담 못따투다고 해서 부관 중 일종의 부담 못따 투다고 해서 사법상 매매까지 못따 투는 거 아니죠? 별도로 효력 여부를 따져봐야 된다. 그래서 봐 부담이 계속한 동가로 불가 도가로 불가징 생겼죠? 부담어 이용나 사법상 매매 등은 다툴 수가 있죠? 1번 맞는지 못. 어. 2번. 부담의 불이행은 철회 사유잖아. 그 그러니까 2번이 맞 틀렸죠. 부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철회할수 없다. 철회할수 있죠? 부담의 불이행은 철회 사유입니다. 판례 엄은 그대로입니다. 2번 x. 3번. 공유 소면 매립 면허 하면서 소유권 일부 기속하는 거죠. 이건 우리가 뭐야? 법률 효과 일부 배제 부간에 판례 버전 그대로잖아. 그러니까 법률과 비지의 부관이죠. 3번으 4번. 부담을 붙이던 당시는 적법했죠? 그런데 거기로 그 붙일 수 없게 법이 개정됐다면 새롭게는 못 붙이지만 기존에 있던 부담은 여전히 효력이 생, 유지가 되죠. 그래서 곧바로 효력이 소멸되는 건 아니다. 맞죠? 4번. 5. 정답은 2번. 지금까지 봤는데 뭐 찬도 지문 빼고는 우리가 기출 문제 맨날 입에 달내나도 풀죠? 어떻게 보면 너무, 너무 강사 입장이기 때문에 쉽다고 뭐 평이하게 나왔다고 평가하는데 뭐 어느 정도 공부를 한 학생 같으면 거의 만점에 가깝게 받아야 되는 질문들입니다. 16번 하자. 수익적 처분의 취소는 이익형량하죠. 근데 쟁송 취소는 뭐가 대상이 돼? 침익적 처분이 쟁송 취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죠. 그러니까 수익적 처분을 직권 취소할 때는 직권 취소하는 공익적 목적과 직권 취소 당하는 사익을 이익형에서 하는 게 원칙이죠. 그러나 쟁송 취소는 침익적 행위를 쟁송 취소의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이익형량 이 원리는 그대로 적용되지 않죠. 그래서 1번. 5. 2번. 학교 환경 위생 회의회 아까 그러니까 위원회의 심의 절차 절차상 하자죠? 위법. 위법어 정도는 취소 사유로 보죠. 2번 호 3번 청문서 도약 이게 또하잖아 하자치유 이하지 아니한 채방의계를 충분히 갖다면 하자치유 된거안된 거야? 하자치유가 된 거죠? 하자가 치유되는 건데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 틀렸죠? 3번 X. 4번 어선 어, 무효인 행위는 하자치유 안 되죠? 우리 취지전무잖아 그러니까 토지 등급 결정이 무효라면 추후에 알아타더라도 하자가 치유되지 는 않죠. 그 4번 O. 정답은 3번 17번 행정계획 1번 이봐 선행계획 후행계획이 서로 다르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또 뭐야 정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경우죠. 그때는 선행계획이 후행계획으로 적법하게 변경합니다. 그 원칙. 그러나 예외, 권한 없을 때죠. 권한 없을 때는 후행계획이 무효가 된다고 했었죠. 그럼 지금 원칙을 물어보는 거야? 예외를 물어보는 거야? 지문 보면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경우가 예외죠. 그럴 때는 후행 계획이 무효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효다. 후행 도시 결정 무효다. 맞죠? 이것도 책 봐봐. 책 찾아보시면 442페이지 가봐. 442페이지 가서 보시면 행정계획. 그래서 제가 문제풀이하면서 그런 거 강조했지만 우리 교재에서 제가 뭐야. 책 자체가 기본 교재이면서 심화 교재이면서 강의 노트를 하면서 핵심 요점 증식 다 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밑에 5번, 6번, 8번 밑에 여기가 뭐라고 돼서. 원칙과의딱 서브노트 좀 요약해 놓은 그림이 있죠. 그거는 그러니까 거로 바로 확인하는 거죠. 문제 풀 때도 여러 번 봤던 겁니다. 그래서 자꾸 여러 번 봤다 하니까 염증이 쉽고 그리고 실제 여러 번 봤던 내용들이고 그렇게 해서 그만큼 무난해 아까 제일 가제 처음 에 한마디로 총평하면 무난이라고 했잖아. 무난이라고 말할 정도로 질문들이 다 익숙한 질문이죠. 2번 관리처분계획 이거는 뭐야? 환권계획의 다른 표현이죠. 계획 중에서 처분성이 오인 계획이니까 관리처분계획은 저분 성거죠. 뭐 판례로 보셔 440페이지 판례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439페이지. 그러니까 행정계획 중에서 저분성 오인 계획, 저분성 액승 계죠 환권 4 3 9페이지 439페이지 보시면 환권계획 괄호 열고 어, 관리처분 계획. 그렇게 돼 있을 겁니다. 이것은 저분성 오가 되겠죠. 저분성 오가 되겠다. 3번. 어 아, 종전 용도대로 사용 못하죠. 요거는 보상이 필요한 거죠. 특별한 인생이기 때문에. 4번. 조금 이게 장기 미집행 도시의 허용제도죠. 이런 헌법상 기본권으로부터 도출되는 게 아니라 법률상 리죠 그래서 입법자의 재량권이 훨씬 더 인정된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이 4번도 틀리네요. 또 우리가 계속 봐왔던 문이죠좀 4번, 18번 이행강제금이죠. 이행강제금은 시정명령 불이행 과거 방, 그 자체에서 이미 틀렸죠. 이행강제금은 방향 언제야? 장래잖아. 이행강제금은 누구의 자식이야? 강제집행의 자식이고 강제집행 뭐라고 했어 장례야 했잖아. 과거는 행정벌이죠. 주소가 다르지. 바꿔치기가 가장 기본이죠. 일번 X. 1 번이 바로 정답. 이번 이행강제금이 적법하게 부과됐어. 납부기한까지 안 내죠. 강제징수 돈의 마지막은 강제징수죠. 그러니까 어, 강제징수 가나가죠이번 오. 삼번처분이 근거 법령에 의한 비송 사건 절차법 따라 불가. 이거는 구체적으로 뭐였어요? 지문에는 안 드러났지만 비송 사건 절차법에 따라 된다. 뭐였어? 농지법상 이행강제금이잖아. 그럼 이거는 법에서 비송사건 절차를 따라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공무원이 여러분들 잘못 알려 줬어. 이거 행정법원에 행정소송 제기할 수다라고 있 잘못 알려 줬다 하더라도 과할안 생겨. 또이행강제금맨 음. 마지막 판례로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잘못 안내했다 하더라도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행정법원 소송 제기할 수 없다. 맞지? 맞는 질문이고 교재에 보시면 아마 600페이지. 600페이지 보시면 맨 아래 맨 아래 보시면 고그 이행강제금에 대한 8, 4, 요즘 잘 나온다고 했었죠? 4번, 3번, 로 4번, 건축법상행과 지금 상속 안 되죠? 일신전속죄이기 때문에 사망하면 상속 안 됩니다. 사망한 사람이테한건 무효죠? 무효이기 때문에 상속 안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19번, 손실보상이죠? 기억. 이건 조문 그대로잖아. 헌법 제23조 사망이죠? 공공필요한 재산권 수용사용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라고 한 거죠? 기억은 오오니까 3번, 3번 탈락. 그럼 니언 하천법 부칙과 이에 따른 특별 법칙법이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 손실보상증을 규정하였다 하더라도 당해 법률 규정이 아니라 관리청의 보상지급 결정에서 비로소 손실보상증을 발생한다. 요거는좀 생소하죠. 그런데 이건 조금으로 추론을 해보자.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는 보상청을때 뭐로 해? 공법상 당사자 소송이죠. 공공상 당사자는 뭐야? 우리가 그러니까 공무원 연금 받을 때 공무원 연금 받을 때 바로 연금 청구할 수 없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신청을 하고 결정을 하고 그래도안주면 당사자 소송이잖아. 그렇지? 그럼 이 지금 지문, 이연 지문은 고약이죠. 그런데 하천 구역에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법에 의해서 보상금이 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신청 결정 절차 없이 곧바로 보상금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틀린 거죠. 이것도 역시 하천 구역 편입 그 판례에 전반부에 있는 쟁점으로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리언은 틀렸습니다. 그런데 리언을 모른다 하더라도 그럼 나머지 리얼 있잖아. 리얼 봐봐. 리얼은 지문길지만 뭐였지? 수용재결에 불복해서 이의 신청했죠. 이의 신청을 한 재결은 이게 재결이잖아. 근데 원칙적으로 원처분주기 때문에 수용재결한 을 중토의 또는 지토의가 아, 그들 상대로 수용재결취소가 원처분이죠. 다만 이 재결은 이 재결 자체 고의에 입었을 때 주소다. 리얼 은 맞잖아. 맞으니까 니언은 몰랐다 하더라도 리얼이 맞으니까 정답은 2번 찾았는데 크게 어렵지 않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니언은 틀렸죠? 그래서 이거는 어그 해설해 보면 있죠. 그 편입된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곧바로 모하면 뭐 돼. 돈 주세요. 당사자 소송으로 가면 되는 거지. 신청 결정하는 선행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니언 틀렸습니다. 디귿. 디거, 디귿은 보상금 증감청구 소송이죠. 당사자 소송이죠. 형식적 당사자 소송. 그럼 피고는 누가 됩니까? 지방, 아까 그러니까 토지수용위원회가 아니라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토지수용위원회 중투를 피운다. 틀리게 나온 전형적인 질문을 맨날 했던 거잖아요. 디귿은 틀렸죠. X. 그렇게 보시고. 정답은 리얼 5. 맞는 거니까 기억거 리얼 2번이 정답. 자, 마지막 20번. 이제 종합문제죠. 1번 교원 소청 심사의 결정은 학교법인 기속 기속력을 가지는 거 맞죠? 그데 기속력은 주문과 이유에 다 미치자 그러니까 중간에 뭐야 주문에만 미치지 이유는 미치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속력 일반으로 생각하시면 1번질문이 틀렸다는 걸 쉽게 캐치해낼 수 있죠. 1 번이 정답. 2번 그러나 1 번을 혹시 모른다 하더라도 2번3번사 번이 또 워낙 유명한 거잖아요. 이번어건면에서 우선순위 결정 과학상 확약. 확약에 대해서 판례는 처분성을 부정하고 있죠 행정처분이 아니다 맞고요 3번 행정지도에 나온 아주 유명한 질문이죠 행정지도가 강제성을 띠는 비권력적 적용을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면 그 고정에서 손해가 발생해도 손해배상책임없다 3번도 맞죠 5, 4번 어, 이 어, 주거이전비 주 보상청구 손실보상에 나온 또 대표 판례잖아 그러니까 는 공법상의 금전지급청구소송이죠 행정 소송 정확하게는 당사자 소송으로 돈 주세요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것이겠죠. 4번 그래서 맞는 지문. 5. 정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한 두세 지문 정도가 조금 약간 기초 문제인데 못 봤던 좀 낯선 지문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또 추론이 가능하죠. 또 몰라도 또 소급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 그래서 뭐 문제 삼을 만한 질문들이 별로 잘 없습니다. 뭐 복수 정답 칠이나 뭐 이의제기 아마 행정법 이의제기 들어갈 것이 거의 없어 보이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됐다. 이제 시험 해석하기가 들어보니까 그래서 올해는 너무 그러니까 국가직보다도 더 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래서 그래서 이 야겠죠. 기 쉽게 나오면은 계속 쉽게 나온다고 만약에 우리가 확신을 할수 있으면 사실 어른운 팔레, 판례, 심화 팔레인 거안 해도 되는데 문제는 출제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을 어떻게 들어가지 알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뭐수험창 입장에서는 이걸 기본을 하되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저 범위를 조금 넓혀야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숙명이죠. 뭐가 나올지 만딱 안다면 진짜 그것만 집중적으로 달달달달 볶으면 되겠는데, 그래서 오히려 공부를 많이 한 사람 입장에서는 조금 뭐야, 좀 아쉬운 왜냐, 조금 난이도가 있게 나와야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변별력이 되는데, 사실 변별력이란 관점에서 본다면, 이번 지방직 행정법 고거 문제는 변별력은 그렇게 높지는 않은 그 아까 한마디로 치면 무난이 했죠. 그러면 이런 거는 이제 실수를 주지 는거 이런 것들이 또 관건이 될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면 앞으로 이제 또 내년 대비 준비하시 분들은 그런 점을 잘 감안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2024년도 지방공무원 국업 행정법 총론 기출문제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